형, 발 관리하는 거, 셀프라는 거 해드릴게요. 종아리 다 빼고 싶죠? 누구나 여자라고 하면 종아리 다 얇아지는 게 꿈이거든요. 실은 저도 종아리 굉장히 두꺼웠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요, 맥주병으로 종아리 여기 엄청 많이 문질렀거든요. 그랬더니 종아리가 지금 이렇게 맞았어요. 두꺼워졌어요. 근데 원리를 모르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가르쳐드리는 원리만 아시면요, 아주 손쉽게 종아리를 날씬하고 예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되시면 유방법은 키포인트예요. 서서요, 엉덩이를요, 풀어주시는데요. 우리 여기 딱 보시면 꼬리뼈 있는 데 있죠? 꼬리뼈 우회를 툭 두드려보면 뭔가 납작한 뼈가 있어요. 이게 손골이라는 뼈인데요. 이 손골뼈를 풀어주시면은요, 허리도 들어가고, 종아리 얇아지는 데도 효과가 되게 뛰어나고, 뱃살도 들어가고, 얼굴도 리프팅이 되는 거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이 부분을 먼저 풀어주세요. 이렇게. 커팅해서요, 관절 부위들을 푸시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시다 보면, 우리 허리띠 딱 걸리는 뼈가 있어요. 장골이라는 뼈거든요. 이 부분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은 힙업이 돼요. 종아리살 빼는데 여러 가지 효과가 다 있지요.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앞쪽으로 이렇게 딱 도세요. 그러시면 안면에 이 전상장골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뼈가 딱 잡혀요. 안 잡히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 잡히시는 분들은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해결하셔야 돼요. 복부살이요. 그래서 여기를 충분하게 많이 풀어주세요. 집중적으로. 그러시면 외측으로 쭉 내려가세요. 요거를 우선 이렇게 해놓으세요. 한 번. 그러시면 종아리 얇아지는데 더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 너무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해드리는 동작만 하셔도 돼요. TV 보시면서요 하시면 돼요. TV 보시면서 쇼파에 딱 앉으셔갖고요, 앞에다 원 의자 하나 딱 갖다 놓고 이렇게 놓으세요. 놓으시면서요, 오, 다리 네, 아픈데. 다리 이렇게 딱 펴세요. 하시고 나서 다리를 약간 이렇게 꺾으세요. 혼자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약간 발등 있죠? 발바닥을 다 푸세요. 혼자 앉아서 TV도 보면서 뭐 이야기도 하면서 발바닥을 다 푸세요. 그러시면서 이 엄지발가락 내측 부위 있죠? 내측 부위를 쭉쭉쭉쭉 이렇게 다 커팅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발등도 나 혼자 할 때는 이렇게 다 푸세요. 이렇게 푸셔도 되고 이렇게 푸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요. 다 푸시고 측면 부위 있죠? 측면 부위도 푸세요. 그래서 이 복숭아뼈 있는 부분도 푸시고요. 하실 때 어디를 포인트를 해주셔야 되냐면, 발목이 얇아요. 여자는 미인이래요. 발목이 얇아지게 하려면요, 이 부위를 푸시면 돼요. 이게 아킬레스건이라는 부위인데요. 여기를 약 10cm 정도요. 내리셔도 되고요, 올리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TV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커팅을 해주세요. 이렇게 푸시면서 쭉 측면으로 다시 올라오세요. 올라오셔서요, 이게 딱 뼈가 하나 걸려요. 이게 경골근이 딱 끝나는 부위거든요. 이 주변을 다 풀어주세요. 그래서 무릎 아래쪽 내측도 풀고, 이 무릎 관절 부위를 중점적으로 다 이렇게 풀어주세요. 혼자. 그러면 다 끝났어. 그러면 내측 부위 해주시면 돼요. 내측 부위 하실 때도 똑같이요. 엄지발가락부터 시작을 해서 발 복숭아뼈 주변하고요. 이쪽에 내측에 아킬레스건 있죠? 이 부분을 커팅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쪽으로. 하시면서 쭉 타고 내측면으로 오셔서 다시 한번 관절 부위를 위, 아래쪽에 하셔도 되고, 뭐, 편하신 대로 하세요. 손 가는 너무 대로. 쉽다. 네, 하시는 대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걸 5분 동안 이렇게 관절과 관절 부위를 연결한 걸다 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마술갈바님으로요, 맥주병 이렇게 밀듯이요, 문지르시면 돼요. 정말로요. 대신 종아리를 얇아지게 하시려면 이 측면을 보시면 되고요. 종아리가 너무 없으신 분들, 난 납작하고 넓게 해주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 미시면 돼요. 그럼 계속 넓어져요. 아, 나. 네. 네, 저 같은 경우에 종아리를 좀 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미는 거예요. 이렇게. 밀고 발등 똑같이 다 해주세요. 밀고 내려가면서. 제가 관절 부위는 반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반복을 하든지 원을 이렇게 먼저 그려주세요. 그래서 발바닥 있죠? 발바닥도 예, 가볍게 밀착해서 예, 풀어주시고. 그럼 발등이랑 다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그냥 얘로요 측면 부위만 이렇게 밀어주세요. 요 아킬레스가 있는데 중점적으로.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딱 밀착을 하셔야 돼요. 근막이 딱 밀착이 되게끔 하시면서 같은 아부로 상하로 이렇게. 톱질하는 소리 톱질하는 소리 같아요. 예, 이렇게 하고 내측 있죠. 내측 부위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간단해요. 그럼 다 끝났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하루에 5분씩 하면 4주 후에는 정말로 얇은 다리가 되거든요. 모션만 했는데 얇거든요. 네. 모션만 해도 정말 얇아져요. 발목이요. 네.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집에서 나 오늘 다리를 해야 되는데 해서 시간을 내시지 마세요. 지금 뭐 하시는 생활 하시면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갈반이 그거예요. 정말 내가 마사지 샵에 가서 관리를 받으시면 너무 좋겠지요. 근데 시간도 없고 경제적인 부담도 커요. 다리 관리 받으시면은요 기본 6만원에서 10만원이에요. 근데 바디젤 조금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갈바닉만 있으면 집에서 6만원에서 10만원 하는 값어치 충분하게 나 혼자 할 수 있다. 근데 피부관리실 가서 이 종아리 빼달라고 해서 관리 받으시잖아요. 10번 받으셔도요 종아리 절대 안 빠져요. 근데 이 바디갈바닉은요 단 1회 만에 종아리를 얇게 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진짜 경제적인 거, 시간적인 거, 여유가 있어도 가실 수가 없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집에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매끄러운 다리 라인을 셀프로 다 하실 수 있다는 게 이 갈바닉의 매력이거든요. 저는 요즘 이 갈바닉의 매력에 푹 빠져 산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꼭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